하나만 물어볼게요. 지금 대준이랑 같이 사세요? 네. 근데 왜 나는 자꾸만 두 분이 이별 공방이 된다 그래요? 아저씨가 일적으로 좀 지방에 좀 내려가 있고 내려가 그래요. 있어요. 예, 왔다 근데 갔다 나는 해서. 이상하게도 두 분이 네. 한 지붕에서 한 이불 덮고 살 사주가 아니라 그래. 그래요? 예, 어떻게 보면 그렇게 떨어져 지내는 것도 그 방도가 되겠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별 공방이 따른다 그래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씨 엄마도 사주 팔자가 조금은 드셋이거든요, 남들보다는. 근데 사별의 기운이 들어요. 그 이유가 뭐냐? 김씨부리로 해서 저는 자꾸만 지금 전보기가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 김씨부리로 해서 자꾸만 상문의 기운이 비쳐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줄초 상격이라 그래요. 김씨 집안에 상문이 든 적이 있나요? 예, 한 5년, 4년 됐어요. 4, 그죠? 5년. 예. 근데 이게 줄초 상격으로 지금 계속 뭔가 저승사자가 망자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지 못하고 저승사자가 자꾸만 이 이승을 맴도는 꼴이고 김씨 집안을 자꾸만 맴도는 꼴이라 그래요. 4, 5년 전에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정도 그죠? 터울지고, 예. 근데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자손들에게 남아 있어요. 그 여파로, 이제 좀, 중요해진 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소송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. 그죠? 근데 이제는 우리 김씨 대주님이 예. 조금 다칠 수준도 같이 들어오는 형국이에요. 왜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, 어머니. 돈으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몸을 치는 형국이에요. 그래요? 한 2년 전에 신랑이 그 사다리 같은 데서 올라가다가 떨어져 다치기도 하고 한두달 전에 또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두달 그랬어요. 전에도. 예. 아니요, 자꾸만 이거 이, 한 2년 전에 2년 전에. 그랬어요. 예.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계속 친단 말이에요. 근데 내년이 피크예요, 지금. 내년에요? 네.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같이 사세요, 뭐 하세요? 왜냐하면 우리 김씨 대주님의 사주가 읽혀야 되는데 지금 검은 막이 가려져 있는 꼴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가 맞다 그래요? 말씀을 대답을 하시는 거겠죠. 너무 안 좋아요, 대주님이.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어디 멀리 왕래를 하시거나, 근데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대주님도 내가 내 몸이 곧 기술인 분이라 그러시거든요. 네. 무슨 일 하세요? 페인트 쪽이라고 페인트 했어요. 쪽이? 그러니까 내 몸이 기술이신 분이야. 그러다 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나가거나 뭐하거나 정말 자칫 잘못하는 자잘한 사고가 계속 따른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고의 끝이 대주님한테 너무 안 좋게 다가와요. 뭐 자잘한 사고에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충분히 발생을 할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너무 배드엔딩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, 지금. 그렇다 보니 대주님이 운대 자체가 내년 한해 들어가면서 많이 조금은 불안정하시면서도 사고 수가 또 같이 따라오는 형국이다라 그래요. 내년에요. 네.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발 가셔서 이 상문 풀이만 좀 하세요. 그래야지 대주님이 더 기가 살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 서씨 엄마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에도 서씨 엄마도 내가 내 손에 항시 일감이 있어야 되는 분의 사주시고 흔히 말해 내가 남편이 있다 해도 겉 허울만 있지 어머니가 딱 스스로 해나가셔야 되시거든요. 예, 좀안 그거 그래요. 그러세요? 예, 그래요, 그죠? 지금. 예. 그렇다 보니 엄마도 어떻게 보면 내가 살면서 강해진 케이스고 또 한편으로는 의심도 많아요.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여우 같은 구석도 없지 않아 있으셔. 근데 다만 내가 사건 만들기 쉽고 큰 소리 내기 싫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래도 성질 죽이고 사는 형국이기는 하나, 어떻게 보면 어머니 이 빠진 호랑이라고 해도 호랑이는 호랑인 거예요. 근데 우리 서씨 엄마의 사주를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도 내 손에 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일감이 좀 늘어난다 그러거든요. 무슨 일 하세요? 아, 니트 샘플실 하고 있는데요. 네? 니트 예, 샘플실? 그냥. 아, 일감이 늘어나면 좋은 거죠. 예. 너 엄마 밑에 사람도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엄마 혼자? 예. 근데 계속 일이 떨어질 만하면 계속 왔는데, 그죠? 전번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 뜸해요. 그래갖고 불안한 거야, 항상 일이.
계속 약간 넘치듯이 오다가 안 오니까 좀 내년에 정말 답답하기도 넘쳐요. 하고. 내년에요? 내년에 정말 넘쳐요. 그래요? 지금 경기들이 안 좋으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,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좀더 벌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. 그죠. 근데 넘쳐요. 그래요? 내년에는.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운이라는 게 그래요, 어머니. 좋은 운이 따라들면 안 좋은 운도 같이 따라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대주님이 자꾸 많이 사고수가 따르는 형국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손이, 미안해요, 어머니. 나도 지금 너무 아니, 집중을 해서 괜찮아요. 보다 보니까 우리 자손이 16부터 해서 방황수가 된 꼴이에요. 저 공부는 해요. 공부는 안 하고 지금 항공무용 전공하려고 해서 항공무용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공부 쪽은 조금 예술 멀어요. 쪽이라 안 해요. 안 하고 좀 그쪽으로. 근데 항공무용을 지금 열심히 해요. 예, 하는데 언제 시작했어요? 한 5년, 5년, 5년. 6년 됐어요. 근데 이상하게 16세 아이가 슬럼프가 왔는지 방황수가 들었어요. 약간 근데 지금 제가 공부는 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, 우리 자손내미가 지금 예전만큼 열심히는 안 해요. 근데 이 아이의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면, 이거를 장점으로 승화를 시킨다면 자신감이 있어요. 단점으로 말을 하자면 자아도취가 심해요. 엄마 앞에서 그런 모습 좀안 보여요?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. 자폭이 조금은 있어. 옛날 말로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어디 가든 좀 이쁘다고, 그러니까 그 자기 엄청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. 착각을 해요. 근데 저는 아니라고 하거든. 얼굴은 못생기고 성형해서 이뻐지니까 얼굴이 다가 아니다. 그죠? 춤선이 이뻐야죠. 예. 네. 근데 조금, 약간의 자아도취가 있고, 차라리 내가 이 길이 아니면 그냥 뭐 그런 뭐 연애 쪽으로 빠지면 되지 뭐. 예, 연애인 것좀 희망하고 있고 그래요. 근데 이 아이는 어머니 어쨌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계량, 기량, 자기의 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아이는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요. 왜냐, 공부물이 진짜 너무 없어. 연필만 잡았다 하면 자. 예, 안 하려고 하고 좀 상상을 많이 하고 있어. 혼자만의 상상의 근데 그런 것도 필요는 해요. 그리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다는 거지. 근데 어차피 자기가 자아도취가 있고 자폭이 조금 있는 건 내가 지금은 우물안 개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한 단계 좀더큰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당연히 수그러들어요. 겸손해질 거예요. 근데 다만 지금 안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예전만큼 노력을 조금 안 한다. 왜? 편법을 알았기 때문에. 아,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연예계로 빠지지. 아이돌이나 데뷔해보지. 뭐 어차피 나 춤, 출줄 아니까. 아, 그래. 항공무용 했다가 이렇게 데뷔했다고. 아, 그럼 좀 이목 끌지 않겠지? 그런 게 조금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어머니가 조금만 가두리 해주세요. 그래놓고 나면 이 아이 충분히 이름석사 날릴 수 있는 아이는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통으로 조금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안에 어머니 일감이 넘쳐요.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이상하게 엄마 건강 관리 좀 하시라 그래요. 엄마 속병이 있는데. 네, 조금 안 좋은 상태예요. 그죠? 예. 병원 좀 가세요, 어머니. 그거 한푼두푼 아껴봤자 어머니 나중에 더큰돈 들어가요. 그리고 어머니, 나는 왜 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춥거든요? 어머니 지금 작업 환경이 좀 그런신가? 예, 약간. 좀 따뜻하게 좀 하세요, 어머니. 난로라도 하나 키든가. 안 돼요, 키면? 괜찮아요. 골병 들어요, 어머니. 왜냐, 나는 이상하게 나오는 말이 그래. 어머니가 아기 낳고 나서 산간도 제대로 못했다 그래. 아니야? 그건 아니에요. 계속 아니야. 잘했어요. 그래요? 산간도 제대로 못했어. 산간 제대로 못했다는 게그 후유증이 있단 소리예요. 예, 좀 그거는 있었을 거예요. 어머니 뼈도 튼튼하지가 않아요. 되도록이면 찬 공간에 노출 안 되셨으면 예. 좋겠어요.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? 지금 계속 신랑하고 저기 하면서 뭔가가 매듭이 풀어질 듯 하면서 뭔가 계속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. 신랑이 안 타는 것도 못 타는데.
지금 사는 집에서도 이사 가고 싶어서 집을 내놓은 상태거든요. 근데 그건 내년 가야지 나가요. 내년이요? 네.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만 그러자. 제가 이별수가 들어요. 어머니 사별수가 들어요. 그렇다 보니 자꾸만 어머니 남편이 이해가 안 가게 행동을 할 거예요. 예, 조금 그래요. 어쩔 수 없이 정 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. 사람이라는 게.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돼요. 신랑하고도 뭔가 있는데 좀 그볼 때는 금실 같은 건 좋긴 좋아요. 좋은데 뭔가가 안 맞아. 예, 그러니까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. 분명히 이 사람은 김치찌개 얘기하, 아니, 엄마는 김치찌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청국장을 얘기해. 딱그 연극이에요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얘기는 안 했는데 큰아들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돼요. 큰아들도 아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. 좀 뭔가 좀 얘기를 하다 보면 화가 너무 나요. 붕떠 그래갖고 있어요. 네, 네. 그래갖고 얘기하다 보면 아, 지금 성격도 예전엔 제가 이러진 않았는데 점점 제가 좀 이렇게 강해진다고 해야 되나? 드세지는 거죠. 드세진 본의 아니게. 그리고 제가 그러거든요. 아, 나 연약한 여자인데 왜나 이렇게 악하게 만드냐고 제가 가끔가다 그래요. 난 되게 여성스러운데 왜 나를 터프하게 만드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사는 집도 그렇고 뭔가 돈이 모일만하면 계속 나가고. 돈이 나가고 쌓이질 않아요. 그러니까 돈으로 친다니까, 어머니, 처음에는. 계속 돈이 나가고 계속 헐떡거리고 좀 이사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사도 가보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되더라고. 뭔가가 지금 계속 매듭이. 차라리 어머니 그 이사하실 비용으로 예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품 풀이를 좀 해보세요. 훨씬 나아질 거예요. 대주님이 지금 뭔가가 씌인 것 같아. 예를 들면. 말도 대화를 하려 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는 김치찌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혼자 청국장 얘기하고 있고 붕떠 있고 시간도 안 맥히는 소리 하고 있고 혼자 갑자기 저기 너무 지치적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혼자 또 꼬꾸라져 있고 자꾸만 이안 좋은 기운에 휘둘리는 거예요. 신적으로 봤을 때에는. 그래서 그것만 조금 막아주시면 엄마의 말도 대주님이 조금은 맥힐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금전이 모일 거예요. 이사를 안 가도요? 네. 집 터는 솔직히 그렇게 좀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. 그래요? 네. 그래서 집이 문제인가 싶어서. 집안 기운이 문제인 거예요. 이 시댁 쪽. 왜냐,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은 어머니 가화만사성이고 또 하나 어쩔 수 없이 가부장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잖아요. 대주의 운대가 그만큼 중요해요. 가정이 쓸려면. 그래서 옛날에도 내조라는 말은 있었지만 외조라는 말은 흔치 않았던 시대잖아요. 어쩔 수가 없는 거라. 대주님 운대가 그렇게 사나우니 집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만 조금 해놓고 나시면 충분히 그래도 집안 더 피겠다 그래요.